2068년 불법으로 의식을 업로드한 유저들은 슈퍼게이트의 봉쇄를 뚫고 엘도라도를 습격했다. 골든헤드가 이끈 무장 시민군에게 엘도라도를 지키던 클리너들이 무너지자 슈퍼게이트의 경영진은 최종의 보안 요원을 투입했다. 이렇게 알아서들 기어 나와주니 고맙군. 한꺼번에 박멸해주지. 너희들만의 낙원은 이제 끝났다. 이제 이곳은 모든 사람을 위한 파라다이스가 될 것이다. 퇴근하려면 슬슬 일해야겠지. 장난 여기까지다. 냥냥! 백도어라고 해킹만 하는 줄 알았냐? 냥! 요번엔 미사일이다 냥! 우리 반군이 슈퍼게이트의 폭주를 막을 것이다. 여긴 내가 막겠다. 역시 불법 존재는 어쩔 수 없군. 말만 거창하고 나약해. 시스템에 기생하는 벌어지는 삭제가 답이지. 벌레 같은 것들 한꺼번에 청소해주마! 이 정도로 물러설 거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다! 좋아! 해보자고! 히야! 하찮은 것들에게! 보안요원들의 진압이 실패하자 슈퍼게이트의 CEO는 테미스를 동원하는 초강수를 든다. 엘도라도에 버그가 발생했다. 처리해. 버그라 하셨습니까? 처리해라, 테미스. 알겠습니다. 삭제. 가상세계의 관리자 테미스는 침입자들을 순식간에 소멸시켰다. 피해를 먹을! 인공지능은 이런 식으로 인간을 학살할 수 없어! 버그 삭제 명령을 수행한 우린 버그가 아니라 인간이다!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도 겨우 슈퍼게이트의 노예라니. 이게 무슨... 또 만나게 될 겁니다, 골든헤드. 테미스는 전환 삭제 명령을 넘기고 골든헤드만 살려보냈다. 슈퍼게이트는 이런 테미스의 행위를 모른 채 이 사건을 철저히 은폐했다. 그리고 10년 후 나는 엘도라도 체험에 당첨되었다.
말도 안 돼.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덤벼! 이거나 먹고 가자! 나이스! 어서 가자! 시작해볼까? 시작해볼까? 난 그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게임하고는 달랐다. 데이터만 남기고 사라진 사내의 눈에서 죽음의 공포를 보았다. 난 그때서야 내가 얼마나 이상한 지옥에 떨어졌는지 실감했다. 말도 안 돼!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덤벼! 이거나 먹고 가자! 가자! 시작해볼까? 시작해볼까? 쉽지 않겠네.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겠어. 말도 안 돼! 이 자식들!